이승호, 이준호, 이하나, 이규혁입니다. 우리 엄마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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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늘피향기의 표희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붉은색방에서 하늘빛 향기로 잠깐 놀라온 김필원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 웃을 수가 없는 게요. 아... 예, 그냥 아이들 보니까 그냥 따라 웃게 되고요. 네. 예, 앞서 귀엽고 씩씩한 사형제들이 하늘빛 향기의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초대 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이 귀여운 아이들을 키워주고 계신 우리 개구쟁이 사형제 엄마이자 육아 에세이 사랑하는 데 쓴 시간들을 쓰신 오은경 사모님 오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오프닝을 못할 뻔했어요. 예. 웃느라고. 아이들 네. 웃는 소리에 그냥 따라 웃게 되고. 네. 예. 혼자서 이렇게 외출하시는 거는 참으로 오래간만이죠. 네네.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가거나 네. 또는 마트 앞에 뭔가를 사러 잠깐 갔다 오는 것 그런 걸 제외하고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장시간 혼자 외출하는 것은 첫째를 낳은 이후에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데 저는 정말 요즘같이 네. 정말 하나 낳을까 말까 심지어는 안 낳는 부부들도 있는데 사형제를 낳으신 것만으로도 네. 일단 이 자리에서 먼저 박수를 잠깐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같은 여자로서 더더욱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네. 주변에 혹시 육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네. 왜 좀 가족들이나 이게 친지들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시댁은 포항이고 친정은 지금 거제도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각각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물리적으로 뭐 아기를 잠깐 맡긴다든지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하는 그런 도움을 사실 받기가 어렵고요. 그렇지만 항상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저는 또 그 격려에 힘입어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저는 오늘은 특별히 하늘빛 향기 시작을 이제 동영상으로 예, 아이들이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고 프로듀서가 얘기를 해주셔서 뭐 그렇겠거니 하고 뭐 알겠습니다 했는데 탁 광경이 펼쳐지는 순간에 네. 아 예사롭지 않구나 예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냥 뭐 행복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해피 바이러스라는 표현도 쓰는데 네. 그냥 확 이게 전달이 되어오면서 예 네,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면 많은 분들의 이목을 그냥 확 집중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제가 항상 이제 아이들과 함께 뭐 도서관에 다녀오거나 마트에 다녀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먼저 눈을 이렇게 휘둥그르게 뜨시고 몇 명인지 세어보세요. 과연 이제 3명인지 4명인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4명인 걸 확인하면 이제 1차로 놀라세요. 그리고 우리 넷째가 아직 어리니까 성별 구분이 이렇게 확실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 넷째마저 아들인 걸 확인하시면 2차로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저한테 아 엄마 이거 어떡하냐 엄마 힘들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셋째나 넷째를 가리켜서 너가 딸이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저한테 딸 낳으려고 계속 나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셋째 넷째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아 우리 셋째 넷째가 너가 딸이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떨까 조금 이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끔은 첫째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거나 해서 삼형제만 데리고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삼형제 때문에도 많이들 놀라세요. 네. 근데 제가 굳이 여기서 아니에요 저 사형제예요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을까? 그냥 지나가는 분들인데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네. 제가 왜 이 상황을 계속 숨기려고 하고 그냥 피하려고 하지? 왜 얼버무리려고 하지?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굳이 또 한 명 더 있다고 원래는 사형제인데 지금 한 명 학교 가서 지금 없는 거라고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 존재를 네. 드러내려고 그렇게 제 자세를 바꾸게 됐어요. 네.
와, 저는 또 일남산녀 중에서 둘째거든요. 네네. 또 한참 산하 제한 시절에 또 저희 부모님도 엄청 주목을 많이 받으셨었어요. 그리고 사춘기 지나가면서 저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사모님 뵙고 또 아이들 만날 거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오고 공감도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또 언니랑 저랑 또 다 다르고 아롱이 다롱이 같은 배에서도 그런 네네. 얘기 있잖아요. 네네. 어때요? 아이들이 조금씩 개성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다 같이 뛰어놀고 뭐 장난치고 이러는 건 다들 좋아하는데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종이접기 같은 거, 종이접기 작품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세세한 것들을 접고 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막 조립해서 로봇 같은 거 만들어서 조종하는 로봇과학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요. 저희 둘째는 이제 제가 너는 피스메이커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아이가 항상 행복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서로 막 웃기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주위를 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고요. 그리고 저희 셋째는 또박또박 말하는 말투가 되게 귀엽고 네. 셋째이지만 형들에게 지지 않는 나름의 논리가 있고 말하는 표현도 시적이고 또 그런 면이 있고 저희 넷째는 아직 아기이고 또 모두의 사랑과 이제 귀여움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지금 그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아, 네. 네. 아, 설명도 어쩜 그렇게 아들들 설명을 차곡차곡 그러니까요. 네. 아들 넷 나오면 목소리 엄청 우렁찼을 것 같은데 네. 조근조근 사모님 말씀해 주시는 잘해주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아들 넷을 키우는 사모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예 진짜 막 뭐랄까 일단 등치가 딱 있고 예 뭐 목소리도 그냥 한번 딱 하면 애들이 군기가 딱 잡히고 이런 사모님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카리스마. 딱 뵙는 순간에 그냥 소녀 같으시고 예 학생 같으신 엄마라고 보기에는 사실 잘 안 믿겨지는 맞아요. 예 아들을 키우시는데 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서 네, 많이 육아를 도와주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네. 네. 저희 이제 남편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과 주일은 가장 바쁜 시간이고요. 네. 이제 월요일이 공식적으로는 쉬는 날이지만 월요일에도 뭐 스터디 모임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선 저희 남편도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들을 되게 즐겁게 보내요. 제가 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 뭐 몸으로 논다든지, 또 되게 웃기게 놀아준다든지, 또 뭐 배드민턴을 치거나, 네. 뭐 보드 게임을 하거나 이런 뭐 이렇게 평범한 것들을 해도 남편만의 어떤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되게 남편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여섯 명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의 어떤 요구를 맞추기가 쉽질 않아요.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다 다르고 가고 싶은 것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아들 이제 한 명과 1대1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아들이 아빠를 다른 형제와 나누지 않고 독차지하는 시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외식하고 같이 목욕탕 가거나 같이 자전거 타거나 이런 거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되게 기대하고 학수고대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네. 네. 게다가 우리 사모님 너무 대단하신 게요. 아이 한둘 낳아 키워도 사실 바쁘고 막 서서 접시밥을 먹는다 그래요. 엄마들이 이제 접시에 막 밥 먹고 네네. 막 거의 이제 진짜 여자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되니까 네네. 우울감도 겪고 그러시던데 제가 놀랐던 건 사모님이 어느 틈에 또 책을 쓰셨다는 게 이건, 네. 너무 놀라워요. 사랑하는 데 쓴 시간들 네네. 약간 좀 뭉클하기도 하고 네네. 그랬는데 아니 어느 틈에 이 책은 쓰신 거예요? 제가 이제 엄마들이 그 누구보다도 어떤 이렇게 삶의 환희의 순간들이라고 할까 어떤 기쁨의 순간들을 자주 마주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기가 막 발버둥 치다가 어느 순간 뒤집기를 시작하고 막 기어와서 엄마를 찾아서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모습들을 마주할 때마다 되게 벅찬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을 잊고 싶지 않다,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은 노트북을 펼치고 뭐 기록이랄 것도 없어요. 이렇게 잠시 메모 같은 걸 남겨놓는 거예요.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엄마한테는 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뭔가를 쓰려고 하지?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려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후에 이슬아 작가님이라는 분의 글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에 글쓰기는 불멸화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멸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뭐 대화나 경험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이걸 글쓰기로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불멸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글쓰기는 부지런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글쓰기를 하려면 진짜 소중한 시간도 떼어야 하고 또 무슨 문장을 쓸까, 어떤 단어를 고를까 이렇게 고민도 해야 되잖아요.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글 쓰는 대상을, 이 글 쓰는 주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수고를 들이면서 부지런하게 사랑하는 거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 글 쓰는 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일상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나의 부지런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지만 조각조각 틈 날 때마다 글을 쓰고 단어들을 붙이고 단어를 또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문장 만든 것들을 글로 완성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어떤 편집자님께서 그분도 엄마셨어요. 그래서 특히 제 글에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구름 출판사의 편집장님께서 책을 내자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편집장님과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책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존경스럽습니다. 네. 불멸화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네네. 예, 자극이 되는데요. 네. 예, 저는 그동안 멸화로 살았던 것 같은데. 모두 저도 뭐 아이 키우면서 뭐 엄마만큼 애쓰진 못했겠지만 아빠로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저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뭐 말로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것들은 다 어디 갔는지 맞아요.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되어서 책으로 나온 그 기쁨. 네네. 아, 그때 기분 참 좋으셨을 것 같고 참 세상은 헛된 게 없구나 네. 이런 보람 같은 것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제가 이제 육아의 기간이 너무나도 지금 길다 보니까 사실 네. 요즘에 30대, 40대 여성분들이 이렇게 진취적으로 생활하시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시고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계속 집에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 스스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씩 써놓았던 글들이 이렇게 책이 되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챕터라고 할까요? 뭐 학창시절의 시간들이 있고 또 뭐 직장생활의 시간들이 있고 또 제가 육아로서의 어떤 챕터를 살아왔는데 아직 우리 막내가 어리다 보니까 육아의 시간을 끝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의 육아의 시간이 어떻게 책으로 한 권으로 매듭되어졌다? 어떻게 이제 완성지어졌다? 그런 느낌이 좀 사실 들었고 또 요즘에는 사실 책들이 정말 쏟아지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쉽게 뚝딱 책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지난 시간들을 묶어주셨구나 그런 생각들 하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을 막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 글도 그렇게 조근조근 예쁘게 네. 잘 써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정말 계속 보면서 아들 내 키우는 엄마 안 같다 계속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크리스찬 부모로서도 네. 우리는 또 조금은 구별된 세상을 살아가려고 정말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네. 한 존재이기도 하고 부모가 되면 또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주고 싶을 텐데 그럴 때 의외로 어떤 갈등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 많이 느끼셨을 것도 같아요. 네네. 네. 저희 큰아이가 7살쯤 됐을 때 총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총싸움? 네네, 총싸움. 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남자 어린이들 뭐 물총놀이도 하고 총싸움이 되게 보편적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들이 총싸움을 해도 되나? 너무 고민이 되고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당연하다는 평범하게 하고 있는 일을 저만 이렇게 제지한다는 게 그것도 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숙모임에 가서 이렇게 남자아이들에게 이렇게 폭력성이 있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하고 또 조언을 듣고 싶어서 나누었더니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딸들도 다르지 않다. 딸들도 너무 외모에 집착하고 막 자기 공주라 그러고 이런 어떤 자기의 그런 게 이제 죄성으로 드러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딪힘이 많고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조금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건 안 된다고 이렇게 승호에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재철 목사님의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결혼 전에도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마음 깊이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책을 읽었더니 그 집에 아이 한 명도 엄마 아빠를 향해서 총을 쏘면서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빵! 왜 안 쓰러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께서 너가 총 쏘아도 엄마 아빠는 쓰러지지 않아. 사람에게 총 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유별난 거 아니구나. 어떤 위로도 받고 확신도 받고 어쨌든 크리스천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힘이 있지만 그냥 포기하고 뭐 이게 다 당연한 거야. 만연한 거야. 그렇게 그냥 넘어갈 필요는 없겠다. 힘들겠지만 생각해보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뭘 하고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성이 좀 있는 놀이 같은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애가 너무 강한 그런 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슨 보드게임이나 뭐 젠가 같이 뭐 쌓기 이런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예. 어떤 거는 하면 저런 거 해도 될까 하고 굉장히 그렇죠. 걱정이 되고 그죠? 예. 그럴 때 이렇게 롤모델이 되는 멘토나 예. 또 부모들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이렇게 담기고 하잖아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롤모델로 마음속에 이렇게 담기셨겠어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주위에 아들 셋인 가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네. 삼형제를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주위에 이제 아들 셋 가정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보던 그림이 있었는데 이제 뱃속에 있는 넷째 태아도 네. 지금 아들이다 하는 걸 아는 순간 네. 아들 넷 가정의 모습은 어떻지? 뭔가 롤모델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이재철 목사님을 떠올렸어요. 왜냐면 이재철 목사님도 아들 넷이니까. 네, 이재철 예. 목사님도 아들이 넷이세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께서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고 계셨는데 부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내드렸어요. 이재철 목사님께 예. 제가 지금 넷째를 임신했는데 넷째 역시 아들이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그렇다 어떻게 키워야 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이제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부목사님께서 이재철 목사님께 전달을 해주셨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이재철 목사님께.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재철 목사님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 다니는 성도도 아닌데 네. 이렇게 아들 넷 엄마가 될 저를 위해서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루터와 마틴 루터와 이제 그 카타리나 그 수녀 부부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 또 식탁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모습,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와 보라.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들이 또 목회자 가정들이 와 보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구체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새 옷을 사 입힌 적이 없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좋은 습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들 책임감 이런 것들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싱어게인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우승했던 이승윤 씨가 네, 이재철 목사님 네. 셋째 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괜히 막 응원하게 되고 내 네, 박수를 보내게 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ARS 한번 눌러주셨나요? 여러 번 눌러주셨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정말 좋은 마인드를 가진 청년으로 자랐구나. 네, 그런 진짜. 것도 보게 되고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도 저 사람이 지금 이재철 목사님 셋째 아들이야 이렇게 자라는 거야. 네.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네.
롤모델이 있다는 게 참 큰 위안이 네. 됐어요, 진짜. 근데 됐다는 건 반대로 내 마음에 사실 넷째가 생겼다. 이랬을 때 네. 엄마로서 어떻게 더 진지하게 정말 실감하시면서 고민도 더 많이 하셨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네. 저는 왜 아이가 배 안에 있을 때 그냥 딸일까 아들일까 네네. 이러다가 네네. 지금 셋 그다음에 넷째니까 네네. 그냥 인간적으로는 혹은 또 주변에서 아까 얘기도 많이 들으셨다고 네네. 딸이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딸 낳으려고 그런 거야? 네네. 뭐 이런 얘기 네네. 그래서 성별이 남자애라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 들으셨을 때 네네. 그때 어떠셨을까? 뭐 그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네네. 저도 사실 저는 이렇게 성별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계속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저도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6주 차 정도면 이렇게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있다가 20주도 훨씬 지나서 이렇게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실로 내려갔는데 이제 다른 가족은 남편과 다른 자녀들은 이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고 첫째 아들과 같이 초음파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누웠는데 선생님께서 아들이네요 아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고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순간 이렇게 딱 놀라고 있을 찰나에 저희 첫째 아들이 문을 확 열고 뛰어나가면서 아싸 아들이야 아빠 아들이래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족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가족 이렇게 어떤 완전체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친정엄마께 제일 먼저 알려드렸어요. 근데 엄마께서 이제 축하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뭔가 저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주위에서 정말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넷째 진짜 딸 나오면 홈런이다 막 이러고 그래서 아 내가 넷째가 아들이어도 지금 우리 가족 행복하고 감사한데 사람들이 막 나를 위로하고 싶어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오히려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아빠께서 저희 아빠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은경아 너희 가정에 찾아온 넷째 아들 정말 축하한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넷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제 넷째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감사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아빠의 그 문자를 받고 보니까 야곱이 열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1번째 아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너무나도 위대한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아니라 넷째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그날 밤에 그 창세기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서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을 찾아서 읽고 거기에 보면은 규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규자를 찾아가지고 이 규자가 지휘봉 같은 걸 뜻하나 봐요. 그래서 이 규자를 붙여서 저희 아이들의 돌림자를 써서 넷째가 아직 태아로 있을 때 그날 이름을 규호라고 확정을 하게 되었어요. 네. 호가 그 호가 돌림자예요. 아, 규호. 네. 네. 규호 기대됩니다. 네. 넷째 규호. 네. 뭐 홈런 정도가 아니라 만루 홈런 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그 네 명의 모습을 보면서 예, 얼마나 행복하던 이제 보기만 해도 행복한 예. 사형제인데 사모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방금 그 저희 이제 넷째 태아를 축복해 주셨던 저희 아빠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모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항상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성경 말씀 암송을 많이 했어요. 항상 1년에 한 번씩 어린이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한 장씩 이렇게 통째로 외우면서 말씀 암송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 모습 보면서 주일 성수라든지 또 헌금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서 항상 교회 옆에 사택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학교 다녀와서 오후에나 또는 뭐 토요일이나 이렇게 시간 있을 때 교회에 혼자 올라가고 그랬던 적도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교회가 공간이 크다 보니까 이 공기가 달라요. 어떤 맞아요. 그 공간이 주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또는 장의자에 누워있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 피아노 치면서 찬송가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교회와 또 신앙생활과 뗄 수 없이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 이제 믿는 가정에서 예, 태어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예,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예, 내 자녀를 두고 예, 이렇게 또 엄마가 되어서
하나님과 지내시게 되고. 근데 저도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온 과정, 이제 딸이 다 커가지고 딸은 이제 막 이제 성년이 되었는데 그 어릴 때 막 육아하고 지낼 때 보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 한쪽으로 좀 이렇게 밀어놓고 예. 가정 건수하고 자녀 키우는 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맞아요. 예 신앙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침체기를 겪는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랬던 맞아요. 뭐 기억인데 저만 그렇지 않고 더러 이제 성도들이랑 얘기를 많이 이렇게 크리스찬들끼리 나눠보면 맞아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 이런 얘기 많이들 하거든요. 예. 우리 온경 사모님도 그 시기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이렇게 지내셨는지 얘기를 듣고 싶네요. 네. 저도 이제 저희 남편이 아직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때 제가 셋째까지 낳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면 주일날 어린이 예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이제 막내 셋째를 데리고 영화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자마자 둘째를 데리러 유아부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둘째를 데리고 또 첫째를 데리러 유치부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이들을 데리고 또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또 기다렸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잠옷실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보통 잠옷실은 이제 아이 한 명당 보호자 한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렇죠. 곳인데 네. 저는 이제 저 혼자서 이제 아이 세 명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어떤 가정들은 보면은 제가 잠옷실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엄마 아빠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이제 아이를 케어하고 계세요. 근데 가끔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오셔서 네. 이제 어른 네 명이 아기 한 명을 돌보고 계세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목회자 가정의 무게가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네. 또 저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제 계속 시간을 떼어서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어릴 때 엄마 아빠께 배운 것처럼 자녀들에게 말씀 암송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속 찬양을 계속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마음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전쟁처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막 거쳐 오시면서도 이제는 노하우가 또 생기셨을 것도 같고 네. 그런데 그 시절 생각하면 또 짠한 마음도 들고 네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형제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네네. 어떻게 드리실까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찬송가 부르고 또 이제 말씀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저희 이제 셋째가 아직 글자를 잘 몰라서 이제 셋째는 제가 한 절 읽어주면 한 절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아직 5살 아이는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앉아있기도 하고 또 조금 찬송가 그 음이 조금 귀에 익었다 싶으면 같이 이렇게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물론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라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부럽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 참 부럽다. 네. 닮고 싶다. 뭐 이런 예, 가정의 어떤 아주 모범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아 부모인 우리들이 크고 있구나 네. 잘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얘기한 것 같은 마음 어떤 마음 주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제 아기를 낳아서 신생아를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 아기가 무력해요. 그러니까 목도 가누지 못하고 허리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목 뒤에 허리 뒤에 엉덩이 뒤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안아야 되고 제가 혹시 실수로 언제 이렇게 아기를 내려놓았는데 아기가 약간 휘게 이렇게 눕히게 된 거예요. 근데 아기가 그 휜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바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라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밤에 애가 이제 발버둥을 쳐서 이불을 걷어 찬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 이불을 또 제대로
끄집어 당겨서 덮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기가 너무 무능하고 무력한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함을 저희가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대하고 맞아. 더 존중하고 더 도와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 많이 느끼고 정말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많이 느끼듯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이제 내가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결혼도 일단 목사님이랑 하셨단 말이에요. 네. 남편도 목사님이시니까 네. 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예. 그런 것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결혼을 제가 일하던 곳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시부모님도 목사님이세요. 아,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해 주셨던 분이 저희 시부모님을 잘 아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드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 시부모님이시니까 아들도 좋을 거야 이제 한번 만나봐 이렇게 하셔서 사실 소개해 주시는 분도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은 알았지만 네. 이 장성한 이후의 모습을 몰랐어요. 네,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그냥 신대원생, 이제 목사 후보생 이 정도 정보만 주셔서 만났는데 또 저희 부모님도 이제 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저도 어쨌든 믿음 안에서 만나는 가정에 대한 어떤 이제 확신이나 안정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예. 저 지금 속으로 오히려,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잘생겼던 거야. 만났는데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또 인간적으로도 그런 건 없었을까요? 너무 짓궂은 질문일까요? 네. 만났을 때도 저랑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목회자 가정이지만 저희가 교단이 달랐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고신 교단에서 자랐는데 고신 교단 중에서도 아주 고신의 그 모습을 갖고 자랐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통합측이었는데 조금 더 자유로웠어요. 훨씬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고신에서 통합을. 그래서 목회자 가정이 이렇게 자유롭고 또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가질 수도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호기심, 매력 네.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아빠도 목사님, 시부모님도 목사님, 네. 남편도 목사님. 제가 보면 4형제 중에 목사님이 안 나오리라는 또 보장도 없고요. 예. 그렇죠. 안 나오기가 굉장히 희박한 그런 느낌적 느낌이 네. 있습니다. 근데 저 반전이 있는 게 우리 사모님은 정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도 날 때부터 사모로 하나님이 나게 하셨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결혼 전에 국제구호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커리어우먼이셨더라고요. 네. 예, 예. 이게 뭐 육아에도 영향을 많이 좀 주거나 할까?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이제 대학 졸업 후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이제 제가 국제구호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장의 어려운 소식들을 많이 듣고 또 직접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면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기초 생활도 이렇게 보장받지 못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사형제 엄마로서 그 자리를 떠나왔지만 그 모습들이 자주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바라거나 원할 때 사실 부모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고 무조건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또 뭔가를 딱 사주면 사실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돈이 있더라도 돈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질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결핍이 무엇인지 알고 자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최근에는 고아인권연대라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의 글을 읽었어요.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분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그 뼛속 깊이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이 물론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고아원은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의 위계뿐만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도 위계가 있고 용서가 없고
규칙이 있는 곳이고 받아들여지는 곳이 아니고 쉬는 곳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 정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또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이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아이들 모두 함께 잘 자라야지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는 세상이 사회가 건강한 곳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예, 그 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예, 책을 쓰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책을 씀으로써 이런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고 화가 나는 엄마일 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 책 속에서 위로도 받고 방법도 네. 찾아내는 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또 새로운 계획들도 많이 꿈꾸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들이 있으세요? 예. 제가 아직 막내가 어리다 보니까 아직 이제 육아의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이제 저희 첫째가 지금 6학년이에요. 이제 곧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기들을 돌보는 엄마에서 이제 좀 청소년 자녀, 사춘기의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또 자세 같은 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사춘기 부모는. 아,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기록하고 싶은 것 기록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것들도 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직 사춘기의 벽이 남아있네요. 네. 그러니까 부모도 사실 좀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저도 어떤 부분은 나처럼 컸으면 좋겠는 게 있고 또 어떤 네. 부분은 엄마처럼은 하지 마 이런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우리 애들이 좀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재철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그때 전화로 강조하셨던 게 책임감 있는 아이였어요. 독립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이재철 목사님 셋째 아들 이수근 씨의 그 사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분이 무명 가수로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내셨잖아요. 사실 부모님의 어떤 이렇게 어떤 권유라든지 빼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을 일찍 벗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삶을 자기가 꾸려나가는 이 독립에 대해서 정말 이재철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책임감 있고 독립하는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멘. 우리가 사자를 키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좀 올라와봐 하고 좀 벼랑에 오히려 떨어뜨릴 때 그게 진짜 큰 사랑이고 결핍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여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린 부모였을 때 참 그게 안 됐구나 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미 이제 저도 딸이 너무 많이 커버렸네요. 그래서 딸한테도 미안하다 이런 엄마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에게도 혹은 또 다른 지금 현실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에게도 롤모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도 아니에요.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 화면 보시면서 아까 엄마 소개를 멋지게 해준 네. 우리 네, 사형제 네, 아들들에게 엄마의 마지막 인사로 그 마무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주시죠. 네. 저희 아이들이 사실 숙계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닌데 엄마가 이렇게 모처럼 외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기대해주고 응원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형제 너무 감사하고 서로 항상 사이좋게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 애들은 자기들 이름 불러주면 네. 됐다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텔레비전 내 이름 맞다. 카메라를 한번 보시고요. 네. 예. 우리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예. 직접 한번 남겨주세요. 승호, 준호, 한호, 교호야. 엄마 이렇게 외출하는데 응원해 준 것도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감사하고 코로나 시대라서 거의 집 안에만 있지만 항상 즐겁게 심심해하지 않고 커주는 것 감사해. 지금처럼 항상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축복해.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가끔 엄마가 안 울고 제가 울어요.
예, 네, 정말 이게 육아가 언제 끝날까. 사실 지금도 육아의 또 이 벼랑에서 우리를 사자로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모든 부모님에게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오은경 사모님 아들 넷을 키우는 멋있는 이 조근조근하신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예, 단단히 안에 있으시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더 멋있어질 우리 오은경 사모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온 가족 이뤄갈 네. 가정 천국을 저희도 기대하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그 가정의 모습과 그 아이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네. 응원하면서 예,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